일을 못하겠네. What up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찬입니다. 엄동설한 한 겨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여기 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이 제 가게는 에어컨은 있지만 히터가 없거든요. 미국에는 이렇게 선풍기 같은 히터들을 갖다 놓고 팔아요. 아니면은 바람 나오는 히터를 팔거나.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다 써봤는데 요게 최고입니다. 요거를 오늘 한번 리뷰를 해드리죠. 창고로 제가 쓰고 있는 화장실 위에 있는 곳인데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선풍기 같이 생긴 거 저 두 개가 히터입니다. 뜨거운 열을 선풍기 같이 한 방향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장치이죠. 제가 예전에는 저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 바로 요거를 쓴 뒤로부터는 저런 거 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쓰고 있는 겨울의 최애템은 바로 요겁니다. 물주머니 되겠어요. 아, 요 물주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전기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거를 전기 저기다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여기다 꽂아두기만 하면은 요 안에 있는 물이 금방 뜨거워져서 뜨거워집니다. 요게 이제 한 10분 15분만 전기 꽂아놓으면 금방 뜨거워져요. 뜨거워져가지고 요게 이렇게 안고 자면은 온몸이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최애템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제가 여기 LA 김수전기에서 샀거든요. 가격이 20불 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저런 거는 막 50불에서 막 100불 정도 하는데 저것도 당연히 따뜻한데 저거는 틀어놔야 되잖아요. 틀어놓는 동안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10분 15분만 전기를 꽂아두면은 이거 뭐 얼마나 먹겠어요.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겠죠. 이거 한번 데펴지고 나면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이렇게 꼭 안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 따뜻해요. 제가 어저께도 밥을 먹고 나서 너무 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추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딱 데핀 다음에 제 뱃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잤거든요. 끌어안고 자니까 아주 그냥 너무 따뜻해 죽겠어. 그냥 여기는 그냥 엄동설한인데 여기 별로 안 추워 보이잖아요. 여기가 지하거든요. 엄청 추워요. 엄청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진짜 막 살을 애는 추위 있죠. 막 손발이 시려가지고 막 너무 추웠는데 요거를 이렇게 안고 자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막 잠이 그냥 솔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 3-4시간은 여기서 잔 것 같아요. 일도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좀 굉장히 슬로우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꼭 소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요거는 정말 다른 온풍기나 그런 선풍기 같은 그 히터 같은 거 그런 거는 전기 엄청 많이 먹거든요. 요거는 한 10분만 찰지해 놓고 한 시간에서 2시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진짜 개 꿀템입니다. 그리고 저런 거는 전자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쓰는 내내 전자파를 쐬는 건데 요거 같은 거야말로 아주 죽여주는 거죠. 그냥 아주 뜨거운 물주머니거든요. 그냥 물만 데펴져 가지고 요거를 안고 있으면 거니까 전자파 걱정 하나도 없고 정말 헬띠 아이템입니다. 아, 정말 친환경적이죠. 거기다가 전기도 세이브되고 너무 따뜻하고 지금 요거 아주 따뜻해 죽겠어요. 진짜 예전에는 이거를 왜 안 썼나 몰라요. 그럴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개싸고요. 당연히 집안에 계시거나 뭐 이렇게 막 히터 빵빵하게 틀어놓은 곳이면은 전혀 필요가 없겠지만 저같이 히터가 없고 에어컨만 있는 데에서 이렇게 엄동설한 LA에서 엄동설한이라 하니까 웃기긴 한데 어쨌든 추워가지고 낮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은 김수전기를 한번 LA 김수전기 한번 달려가서 요런 거 하나 사세요.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제가 아마 15불 주고 샀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 너무 좋아. 요거로 저는 겨울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내 신사만